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트샤입니다. 피콩과 함께하는 두 번째 레시피, 타이거너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인 피콩바로 스타벅스의 블루베리 쿠키 치즈케이크를 따라 만들었어요. 맛과 식감, 칼로리의 영양까지 채워 만든 피콩바에 부담 제로, 단백질 가득한 코티시 치즈로 만든 저칼로리 치즈케이크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 와디즈에서 첫 펀딩한 피콩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레시피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피콩바는 피콩의 메인 재료인 타이거너츠 슬라이스를 중심으로 다이어터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챙겨 먹기 어려운 단백질도 바삭한 너겟 형태로 들어가 있고, 밀가루나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은 데다가 산화 현상과 일부 알러지 반응을 막기 위해 견과류를 넣지 않았어요. 어떤 맛을 선택해도 간편한 간식으로 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100칼로리 초반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피콩바의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길이와 타이거너츠의 맛을 가득 살린 플레인 맛과 더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구마 분말을 넣은 피콩바와 단호박 분말을 넣은 피콩바까지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귀리와 타이거너츠, 단백질 너겟의 바삭함에 고소함이 가장 극대화되어 느껴지는 플레인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오늘 레시피에 이 플레인 맛을 이용해 볼 거예요. 피콩바를 타르트지로 만들기 위해 푸드프로세서에 넣고 갈아줄 거예요. 당류를 넣기보단 건자두를 넣어 단맛을 극대화시켜주고 타르트지가 서로 잘 붙을 수 있도록 반스푼의 물을 넣어줄 거예요. 믹서로 갈 때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아주 약간의 입자가 남아있으면 타르트지를 먹을 때마다 단백질 너겟의 바삭함이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갈아준 피콩바는 분리가 가능한 틀에 넣어 모양을 잡을 건데요. 건자두 덕분에 약간의 접착이 생겨 손으로 모양 잡기가 쉬워요. 바닥면과 그 주위로 도톰하게 타르트 반죽이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손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주세요. 두께가 너무 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깔아주어야 틀에서 빼낼 때 깨지지 않아요. 피콩바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분들께도 부담스럽지 않은 담백한 치즈로 가장 좋은 코티지 치즈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우유는 끓이지 않고 끓기 직전까지만 따뜻하게 데워 불을 끄고 넉넉한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둘러준 뒤에 충분히 치즈가 응고될 수 있도록 천천히 저어주세요. 뽀얗던 우유가 흰색 덩어리와 투명한 물로 바뀐 것을 확인하면 고운 면보에 치즈와 유청을 걸러주세요. 다른 간은 하지 않고 오로지 우유로만 만들어서 상당히 담백하고 진한 우유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맛들과도 거부감 없이 잘 어울리고 디저트로 채우기 힘든 단백질까지 채울 수 있어 더욱 활용하기 좋은 치즈예요. 만든 치즈는 믹서기에 담아주고 약간의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레몬즙 약간과 당류 대신 자연의 단맛을 내줄 타이거너츠 분말까지 넣어준 뒤에 농도를 맞춰줄 두유까지 한 번에 넣고 갈아주세요. 치즈케이크 안에 들어갈 퓨레는 너무 묽지 않고 약간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약간 크림 같은 농도로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만든 치즈 퓨레는 피콩바로 만든 타르트 틀 안에 90%가량 채워주고 윗면까지 평평하고 고르게 정리를 해준 다음 냉동실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타르트를 얼리는 동안 간단하게 블루베리 퓨레를 만들 건데요. 소스팬에 약간의 블루베리에 당류 대신 타이거너츠 분말을 넣어주고 단맛을 적당히 눌러줄 레몬즙과 약간의 물을 더해서 빠르게 만들 거예요. 타이거너츠 분말은 물에 모두 녹여주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기 시작하면 블루베리 알을 살짝 으깨가면서 졸여주세요. 치아시드나 메이플 시럽을 넣지 않아도 타이거너츠 분말을 넣어서 당류 없이도 단맛이 풍부하게 나고 농도는 충분히 잘 잡힐 거예요. 충분히 굳혀진 타르트는 따뜻하게 데운 타월을 주변에 감싸주면 모양 망가질 걱정 없이 틀에서 잘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 쿠키치즈 타르트의 건강 미니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에 고소함이 강한 타이거너츠 슬라이스와 귀리 플레이크가 들어간 데다가 코코넛 칩과 사탕 수수당이 들어있어 맛의 풍미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건자도와 물을 넣어 만들었지만 피콩바 덕분에 바삭함이 살아있고 더 건강하고 고급스러움까지 맛볼 수 있는 영양소 가득한 치즈케이크랍니다.
4월 10일부터 와디즈의 첫 손을 보이는 피콩파도 더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